안녕하세요. 자, 수배전 설비 첫 시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수배전 설비는 전기 에너지가 화력,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생산된 전력이 3.3kV, 22kV, 24kV 교류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입니다. 24kV 전격을 갖는 발전기, 수력발전은 3.3kV, 6.6kV의 대용량 수력발전소의 전격, 원자력발전소는 22kV의 전격입니다. 이 전기적 발생된 전기적 에너지는 군의 또는 손의 변전소에서, 변전소라는 것은 S/S 서브 스테이션입니다. 154kV로 승압을 합니다. 승압된 154kV는 1차 변전소에서 우리나라 최고 송전 전압인 765-345로 다시 승압을 합니다. 승압을 하여 장거리 송전 선로를 타고 2차 배전 변전소로 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차 배전 변전소는 대도시 밀집 주택가 외곽에 있는 변전소로, 전격 154kV의 변전소입니다. 이 변전소는 22,900으로 변성하여 대용량 수용과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다음 주상 변압기로 가서 주상 변압기에서 380과 220으로 변성이 됩니다.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변전은, 수변전은 이런 군의 변전 설비, 이런 154 변전 설비, 345 변전 설비, 또 2차 변전소의 전격인 154kV, 또 22,900 변전소, 군의 동력 설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 과제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기본 과제로 페이지 1, 기본과제 22,900, 두 번째 페이지, 기본과제 2, 154kV, 다음 기본과제 3, 22,900kV, 기본과제 4, 22,900kV, 기본과제 5, 22,000 동력설비, 기본과제 6, 154kV, 기본과제 7, 66kV, 기본과제 8, 345kV. 그렇다면 이 기본과제 8가지만 다 한다면 수배전 설비는 만점입니다. 우선 수배전 설비가 점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단답이, 수배전 설비에 의한 단답이 약 6점 정도가 나오고, 수배전 설비 개통도에서 용량이나 기기 선정,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여 차단기 용량을 선정한다든가, 케이블 굵기를 선정한다든가,
MOF의 변성비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 문제들이 합하여 약 12점. 그래서 수배전 설비에서 거의 20점 정도의 종합 문제를 다뤄낼 수 있습니다. 수배전 설비에 실수가 없다면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과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칠판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합시다. 포괄적 개요를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가 북상에너지입니다. 왜 북상에너지냐? 전기를 사용하는 대도시 밀집주택가 또 큰 공장들이 수도권, 경기 수도권 근방에 있습니다. 경기 수도권이 전국의 에너지 49.8% 내지 50%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에서 생산한 전기는 30%도 채 안 됩니다. 부족한 전력을 북상에너지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동해안을 봅시다. 울진원자력,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풍부한 원자력 발전 설비에서 남는 전력을 신태백 3765 변전소에서 신가평이나 지금 건설 중인 신경기 변전소로 보내줘야 됩니다. 또 고리원자력에서 발생된 전기는 북경남 변전소로 오고 북경남 변전소는 세종시를 통해서 신한성 3765 변전소로 오게 됩니다. 또 태안이나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 중부, 서부, 영흥발전 이런 데서 생산된 전기는 신서산 765 변전소를 통해서 신한성 변전소로 옵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가 북상에너지다. 북상에너지는 결과 장거리 전설로 옵니다. 장거리 선로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승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선로 손실이 줄어들고 에너지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고 공급 전력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전압을 높이려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변전을 해야 되죠. 그 변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변전 설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배전 설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765, 345, 154, 22,900 손해 변전소는 66km인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기기사 실기시험에서 66km가 단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345도 단 한두 면만 출제되었습니다. 154와 22,900은 무한히 많이 출제됐고 산업기사는 22,900kV 도면만 출제되었습니다. 산업기사는 154 도면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수배전 설비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도면입니다. 자, 이 도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8%고 100MVA 기준 용량 100MVA 즉 베이스를 100MVA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GPT를 썼습니다. 자, 우선 GPT 보겠습니다. GPT가 뭐예요? 그라운드 계기용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전기기사는 이게 뭐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절대 묻는 게 없습니다. 얘는 결선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2번. 보통 3번에는 64번 계정기가 달려있고 여기에 이런 기호의 전압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59번이 달려있고 27번이 달려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인입에
일반적으로 오픈델타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1번, 3번, 2번인데 3번 단자예요. 64번 OVGR 실학과전학 계정기입니다. 오버 볼트에이지 그라운드 리레이 과전압 계정기인데 그라운드가 붙었으니까 지락과전압 계정기입니다. 계정기 번호는 64번입니다. 그럼 이건 주로 어떨 때 쓰느냐. 일반적으로 영상전압을 얻기 위해서 씁니다. 그라운드 됐다. V0 얘가 영상전압입니다. 영상전압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 GPT 그림이 딱 나왔다. 3번에는 64번, 영상전압계. 59번은 OVR입니다. G만 빼면 OVR입니다. 과전압계정기. 27번은 뭐냐? UVR입니다. 언더볼테지 릴레이. 요거는 과전압계정기고. 요거는 부족 전압 계정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부족 전압 계정기는 여러분들이 필기 시간에도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UPS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UPS가 뭐예요? 상시 전원이 정전됐을 때 무정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UPS 시스템입니다. 상시 전원이 정전됐다. 그럼 예비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전됐는 걸 알려주는 계정기가 UVR, 언더볼테지 릴레이, 부족전압 계정기입니다. 그러면 정전이 됐으니까 무정전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절제되어야 돼요? UPS, 예비 전원 설비로 연결되지. 그게 연결되는 스위치가 ALTS입니다. 자동 부하 개폐기. 자동 부하 절체 개폐기. 자동 부하 절체 개폐기는 나중에 ASS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는 자동 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 자동 부하 절체 개폐기와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요걸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설명은 됐습니다. 27번 저기 VS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주목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겨먹는 그림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생겨먹는 그림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MOF, 매트링 아웃핏,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용어 생각이 잘 안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기억력을 되살리느냐. 계기용, 계기라는 게 뭐예요? 뭔가 측정하는 기계를 계기용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가 쪽에서 볼 수 있는 계기는 공장이다. 전압계 있어야 되겠죠. 전류계 있어야 되겠죠. 전력계 있어야 되겠죠. 그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다이렉트로 1차 전압과 연결이 된다면 계기의 경치나 값,
규격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걸 전압을 변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얘를 PT라 하고 얘를 CT라 합니다.